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이분은 이 정도로 해둘게요. 저 언제부터 그림 그렸냐고요? 그림을 유치원 다닐 때부터 그렸어요. 저는 다만 내가 그림의 길로 가야겠다 이걸 확신하는 순간은 초등학교. 그 전에는 뭘 했냐면 피아노를 치고,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발레를 좀 했습니다. 또 어떤 걸 했냐면 검도를 꽤 오래 하긴 했죠. 부모님이 되게 여러 방면으로 많은 걸 시켜줬어요.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니까 다 예측이네. 아니 당연히 공부도 시켰어요.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. 올백 맞고 전교 1등하고 그랬었는데, 그때 이제 영재반에도 들어오게 되고 과학 발명 그래서 상도 타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과학자나 발명가가 될 줄 알았나 봐. 근데 아니었어. 진짜 많은 걸 했었지. 피아노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못하겠더라. 그리고 피아노에 취업반이 있었거든. 거기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상처가 있어요. 어떤 상처였냐면, 제가 4살 때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하나 있었는데 람마 2분의 1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람마가 파르페를 먹어요. 파르페를 먹고 나서 취하는 포즈가 있었어요. 그 당시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포즈가 있었는데, 거기서 야 이거 람마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서 막 했단 말이야.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어? 그럼 너 이제 여자 되겠네? 그게 상처였어. 너무 막 눈물 그런 거 하면서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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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화냈어 그때. 얘한테 개새끼들아 싫어하지 마. 아무튼 그게 4살 때의 기억인데 26살이 된 지금도 그게 아주 생생합니다.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. 제 유치원 다닐 때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. 그때 진짜 상처받았던 게 뭐냐면,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한 명만 다 나눠주는데 그 선물은 뭐냐면 부모님이 따로 사서 산타 할아버지께 이 선물은 저희 아들한테 주세요, 저희 딸한테 주세요, 결국엔 부모님이 주는 선물이에요. 그 행사 하기 전에 산타 할아버지께 뭘 받고 싶냐 했을 때 그거를 적어서 내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나는 뭘 썼냐면 헬로키티 소꿉놀이 세트 되게 큰 게 있었거든요. TV에서 광고 때리던 거.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.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크게 얼마냐면 진짜 이만했어요. 제 몸통만 했어요 진짜로. 그거를 선물 상자에 싸가지고 모두가 있는 데서 받았는데, 선물을 풀어올 거 아니야 다 같이. 선물을 풀었는데 거기서 소꿉놀이 세트가 나왔어. 난 이제 그게 너무 좋아서 기뻤어. 근데 옆에 있던 남자애들이 보고 놀렸어. 왜 그런 거 같아 누님, 그런 거 받았냐고 그랬어요. 여자애들은 오히려 안 그랬어요. 제가 그 당시에 유치원에서 제일 귀엽게 생겼단 말이야. 되게 한 인물이었어요 진짜. 여자애들이 되게 절 좋아했어요. 어떤 느낌이냐면 유치원에서 제일 예쁘게 생겼어 진짜로. 아무튼 그때 너무 큰 상처를 받는 바람에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행사를 했거든요. 그때는 뭘 했냐, 내가 갖고 싶지도 않은 걸 써서 냈어요. 군인 장난감. 그걸 써서 내니까 군인 장난감이 나왔는데 초록색 군인들 나오는 그런 장난감을 받았어요. 헬로키티, 그거는 헬로키티 무슨 무슨 꿈놀이 세트. 진짜 정확하게 그 상품 이름을 다 적어서 했는데, 이번에는 거칠의식이니까 내가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군인 장난감 써서 냈어. 그러니까 아무거나 나오더라고. 그리고 또 이제 헬로키티 소꿉놀이 세트는 집에 있을 거 아니야. 그거를 버릴 순 없잖아,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. 근데 또 엄마 아빠 앞에서는 이거 가지고 소꿉놀이 장난하고 그러는 게 애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, 소꿉놀이 세트에 있는 토마토라든가 식빵이라든가 모형들로 우웅 이러면서 놀았어. 엄마 아빠 앞에서는. 어릴 때 진짜 예쁘고 귀여웠는데 성장기 때 진짜 장난 아니에요. 테스토스테론이 온몸에 가득했어. 왜 그러나 생각해봤는데 주변 의식을 많이 해서 그랬나봐.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. 그때 당시 어린 나에게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면은, 네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좋아해라,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니까, 이런 거 다 이해해주는 여자친구 생기고 행복해질 거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좋아하고 싶은 거 좋아해, 알았지? 어릴 적이다. 안녕.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좋아하세요.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. 물론 누군가에게 폐가 되거나 그런 거는 지양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세요. 아 잠깐만 기다려봐.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도 된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, 자 진짜 정말 너무 쪽팔리는 일이 있었어요. 뭐냐면,